이게 더 센가? 네, 아마존이 알리. 이거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하드코어고요. 당연히 하드코어고. 하드코어 아니면 하는 의미가 없어요. 페리어 펌퍼지. 이게 더 좋은가? 딜이 고만고만 한 것 같은데? 조화가 근데 이거보다 더 센가요?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더블 보호보다 조화가 더 센가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안 나온다. 아, 이런 데 돌면서 오늘 해 돌면서 모노크 하나 못 주셨네. 모노크 같은 거라도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노크 같은 것도 안 나와. 맞아요. 준영이가 다 해주시네. 준영이 잘 싸우자 아주 그냥 야무지게 싸우죠. 오 쉣, 여기 이상한 거 있어. 아, 무서워 보이는 친구죠? 그냥 죽는데? 무서운 친구인데요? 준영이가 그냥 내 몇 대 맞으니까 녹아버렸는데? 이거 준영이가 녹을 정도면은 저는 그냥 삭제되겠는데요, 이거? 무서운 친구인데요? 이쪽으로 안 가봤죠? 저기 뭐 라이트 건틀리? 이거 뭐지? 아틱 미트 라이트 건틀리. 갖다 버려버리고요. 나와도 저런 게 나오냐.
아무것도 없고. 와, 다 돌았다. 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와, 진짜 허무하다, 허무해. 굿즈. 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티글레이드다 뭐 여기에 지금 소켓이 두 개 뚫려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네, 톡파즈 두 개 박아가지고 톡파즈 또 박아가지고 그거 할까요? 용병이 지금 끼고 있거든요. 비터쉘 티글레이드다 뭐 여기다가. 아깝지 않냐고요? 전혀 뭐 토파즈 어디다 쓸 데도 없지 않아요? 어차피 아마존은 방패 안 쓰고. 용병이 매찬 끼고 있으면 그거예요. 용병이 매찬 끼고 있잖아. 그냥 용병 매찬까지 포함해서 매찬이 오릅니다. 근데 이거 토파즈 그 뭐냐 바오그 뚫을 때도 바오그 큐빙 할 때도 써야 되긴 하는데 아깝긴 하겠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아, 이럴 때 이슬룬 하나 먹으면 좋은데. 여기 알리바바에다 딱 껴주는 건데. 일단은 요거 끼고 남해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볼 때 헬은 지금 안 돼요. 헬 깨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해. 헬은 가능할 리가 없어. 컨트롤러 극복하면서 가고 싶은데 와 준영이가 그냥 1초도 못 버티고 그냥 빵 터져버려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거리 몹들이 톡톡 때리니까 그냥 준영이가 터져버려가지고 와 이거 그냥 들어갔다 나도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방어가 너무 안 좋거든요. 터져버리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여기 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남해를 한판 돌아봅시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무기가 쓸만한지 한번 돌아볼게요. 아까 레이저볼을 주워놨어야 됐나? 유닉 활 중에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유닉 활 중에는 뭐가 좋습니까? 안다부터 바알까지 다 잡으면 되겠다고요? 증오의 사원은 안 갈 거예요. 네. 안다하고 바알만 잡을 거예요. 안다, 바알. 솔직히 디아도 잡기 귀찮고 바알은 레벨 올라가니까 잡고 안다는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잡고. 이글혼이요? 이글혼? 이글혼 보우가 좋나보네요. 이글하니까 왜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지? 하나 오늘 2연승 찍었나? 하나 18연패에서 탈출했거든요? 18연패에서 탈출했는데 오늘 연속 두 경기를 치러가지고 2연승을 했는지. 네. 아 진짜요? 이제부터 다 이기면은 네, 가을야구 갈 수 있겠죠? 네. 지금 한 40판, 50판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프로야구 한 40판, 50판 정도 했을 텐데 대략 한 140판, 150판 하니까
앞으로 100판만 더 이기면 되겠네. 네. 앞으로 한 100판 이기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불가능해요? 네. 아무래도 한 100판만 이기면 되겠네. 한 100판에서 한, 네, 승률 한 90% 찍으면은 한 90승? 90승 정도만 찍으면은 5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네. 지금부터 한 90승 찍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4444. 뭔가 불길한데? 당신의 대기열 순서 4444 나오니까 약간 불길하네요. 다 하려고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내일 뭐합니까? 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것 같군요. 네. 아, 자택 경비한다고요? 아, 나 왜 이렇게 손가락에 가려운가 했더니 손가락에 모기 물렸네. 지금 보니까 손가락에 모기 물렸어. 여기 언제 물렸지? 이거 물린 것도 모르고 게임하고 있었네. 여기에 모기가 물렸어. 여기 네, 디아블로 방이 엄청 늦게 만들어져요. 요즘에 대기열이 막 8,000 이래가지고, 7,000, 8,000 이래가지고, 방 하나 파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10분에서 15분? 악마 잡으러 갈 건데, 무기 물린 곳에 십자가 표시 한번 해달라고요? 아, 여기 이거 손가락이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 제가 너무 젊어가지고, 네, 이렇게 손가락이 탱탱해가지고 십자가가 안 되네요. 안 만들어지네요.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고 요 손가락, 요 손가락. 네, 21살 풋풋한 청년 PD요. 21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집에 모기가 침입했나봐요. 이거 보니까, 네, 물린 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모기가 두 방 물렸나? 뭐지? 근데 자국이 원래 하나만 나 있어야 되는데 자국이 이렇게 내 뱀의 진해 같은 거에 물린 것 마냥 두 개가 나 있는데요? 이거 모기가 아니고 진해한테 물린 거 아니야 이거? 자국이 두 개가 나 있어요. 진해 독에 내성이 있나? 이거 딱 그건데, 군대 있을 때 후임들 진해에 많이 물렸었는데 딱 그 자국인데, 약간 두 번 물린 거예요? 두 번 물린 걸 수도 있겠다. 여기 볼록 두 개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죠. 두 개 나와 있죠, 볼록. 두 번 물린 건가? 콘도에 진해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네. 치킨만 먹었다 하면은 진해가 막, 저, 어유 막 스멀스멀 다 기어나와요. 네. 진해의 일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제 후임이, 그 뭐냐, 이제, 내무실 생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관에다가 이제, 걔가 이제, 그 약간,
이것저것 보수공사나 이런거 하는 애여가지고 약간 얇은 잠바 같은거 항상 입어요. 얇은 잠바, 얇은 잠바를 항상 입는데 생활관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냥 뭐냐 옷걸이 이렇게 쭉 질게 돼 있는 거에다가 그냥 걸어놔요. 그걸 갖다 빼가지고 딱 입고 난 다음에 저랑 이제 몇 명 이제 후임들이랑 같이 이제 밖에 나갔어요.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콘도니까 콘도 앞에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저기 물에다가 담갔다 빼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저는 이제 빠졌어요. 저는 이제 이겨가지고 빠지고 그 친구하고 잠바 입었던 친구하고 한 명하고 남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려는데 갑자기 가위바위 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딱 했다가 이렇게 딱 하니까 여기서 지네가 이렇게 기어 나오네요. 여기서 지네가 여기서 이렇게 빼꼼 나와가지고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걔도 이거 보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등에 물렸는데 진짜 막 죽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그런 적도 있었고 제 후임 중에 또 한 명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갖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그래가지고 뭐지? 일어나가지고 불 켜가지고 야 뭐야 그러니까 지네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눈꺼풀 여기 바로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딱 물렸더라고요. 여기 물려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여기 자고 있는데 여기에 눈 딱 여기 눈꺼풀을 물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물렸어요. 네. 제 선임들도 많이 물리고 제 후임들도 많이 물렸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물렸습니다. 진짜 다행히도. 원소마인가요? 네. 지금 스케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찍었어요. 요렇게 찍었습니다. 이제 요거 찍고 있어요. 제가 범인 아니냐고요? 저 범인 아니에요. 네. 벌한테도 한 번도 안 쏘이고 지네한테도 벌한테 한번 쏘였구나. 벌인 줄 모르고 그냥 막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막 동동 떠다니길래 막 이렇게 그 약간 가만히 이제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스킬을 쓰길래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봤는데 갑자기 내 손 안쪽이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갑자기 따끔하더니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네 벌이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야 이 벌 이름이 등해였었나 등해? 되게 조그만한 그러니까 진짜 벌처럼 안 생겨가지고 잡았던 건데 벌이더라고요. 보니까 등해였어. 뭐였었지? 여튼 뭐 조그만한 되게 조그만한 그거였어요. 네. 땡벌 같은 건가? 땡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벌에 쏘이니까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꿀벌 같은 애들한테 쏘여도 아프겠죠? 당연히. 엄청 아프더라고요, 진짜. 와, 아파서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번 쏘여봤어. 말벌도 엄청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콘도 있을 때, 콘도에서 이제 딱 지금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성숙이란 말이죠.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성숙인데, 성숙이 때 이제 성숙이 직전서부터 이제 한 6월 말서부터 밖에서도 이제 프론트를 하나 차려가지고 야외 프론트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샤워실 가는 이제 손님들 돈 받거나 이런 거 막 그 뭐야 평상 같은 거 이제 관리하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 소나무 밭이란 말이죠. 그 콘도랑 바다 사이에 있는 그 숲이 소나무 밭이에요. 소나무 밭인데 거기서 말벌이 막 엄청나게 돌아다녀가지고 무서워서 혼났어요. 진짜로 쏘일까봐. 제 마트임은 쏘였거든요. 한번 제 마트임은 한번 쏘여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막 말벌 막 웽웽웽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벌 쏘이면 진짜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러분. 그거는 네,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쏘이지 마세요. 진짜 네, 눈물이 돌 정도로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진짜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눈물이 돌 정도로 아픈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게 장난 아니야. 그래요? 자, 과연 나왔을까요? 좋은 게 나왔을까요? 자. 오, 링! 스몰참. 링하고 스몰참 나왔죠? 링하고 스몰참. 나쁘지 않아. 용서도 쓰레기. 저건 주울 필요도 없는 쓰레기예요. 네. 주울 필요도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오, 스몰참 파이어 저항력 3에다가 라이트닝 1에서 6 데미지 추가. 일단 저항력이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가지고 있을게요. 링 쓰레기. 아 근데 나 그걸 안 꼈다. 아 매찬은 제대로 세팅했어야 되는데 이걸 세팅 안 했네. 이게 매찬 34퍼짜리 요거 하고 매찬 34퍼짜리 하고 이건 이제 필요 없지. 아 아니구나. 매찬 34퍼짜리 하고 매찬 5퍼짜리 5퍼짜리여도 일단은 써야겠죠? 안 쓰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저도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 100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레지참이 안 나와요. 좋은 게. 레지참이 좋은 게 나왔으면 벌써 바꿨겠죠. 후웨이
어, 뭐야 이거. 슈페리어 스파이더보. 이거 엘리트 아이템이긴 한데, 네, 3소까지 뚫려져 있네. 엘리트에다 3소까지 뚫려져 있어요. 차라리 여기다 오서리작을 할까요? 저기다 오서리를 만들까요? 저기다 오서리를 만들까?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끼고 있는 거? 더블보. 지금 너무 대충 하고 있다. 좀 집중해서 하자. 독 다는 거 보이세요? 엄청 많이 다네요. 아 이거 완전 잘못 왔네. 길 완전 잘못 찾았어요. 무조건 한 칸짜리만 주워 먹는다고요? 왜요? 왜 한 칸짜리만 먹어요? 여긴 것 같다. 이쪽인 것 같죠? 스몰 크랜센트. 저기 뒤에 뭔가 센 놈들이 있거든요? 네, 스몰참. 뭔가 이것저것 많이 떨궜는데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롱 배틀보 저건 필요 없는 거고. 그죠? 차라리 여기 월드스톤 성체를 돌면서 뭐냐 엘리트 아이템을 얻게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여기 엘리트 아이템 첫 번째 것까지밖에 안 나오나요? 몇 번째 것까지 나와? 여기 더스크 슈라우드 나오나? 아직 그 정도로 강력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마존이 원체 쓰레기다 보니까, 네. 여유가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요. 여기다, 찾았다. 길 찾았죠? 지금 신발이 강타 신발이거든요. 강타 고블린 통인데 강타라도 안 들고 있으면은 딜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
나머지 한 놈은 누구지? 세보인데 아마존 안 좋나 보네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네. 완전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바바리안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정말 안 좋네요. 일단 딜이 너무 안 나와요. 바바리안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바바리안 다 깼더니 네, 바바리안보다 아마존이 더 어렵다. 아마존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네 짱구를 굴려가면서 잘해야겠죠? 오 링 유닉 좀 나오지. 아 유닉 느낌 좀 나. 유닉. 아 유닉 링이 나와야 되는데 유닉이 안 나오네. 레이븐 하나 먹어야 되는데 레이븐. 마리가 남아 있었네요.
죽어주세요. 준영이 죽었어. 와, 근데 진짜 잡기 힘들다. 진짜 약하다. 왜 이렇게 약하냐? 큰일이네. 너무나도 나약하다. 물약을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치열한 전투면은 물약을 다 써버렸습니다. 보스전 다운 엄청난 녀석이군. 일단은 저것들 확인 좀 하고. Greetings. At your service. 와, 링은 좋은 게 진짜 하나도 안 나오네. 링은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도. 링은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와, 뭐 이렇게 쓰레기들만 나와. 뭐야 이거. 아, 화살이 없네. 아, 진짜. 화살 안 챙기고 왔네. Afternoon. 오, 왜 안 나가지? 보니까 화살이 없네요, 화살. 죽여버려. 죽여. 인형아. 오케이. 자, 일단은 알리바바 들고 잡았죠? 알리바바 들고 잡았어요. 떴나? 뭔가 여러 가지 떴는데 다 쓰레기들 같은데? 뭔가 막 여러 개 뜨긴 했는데 다 별로 그닥 좋아 보이는 아이템들은 아니네요. 피글레이드다. 한인의 보호 티글레이드다 뭐. Impossible. 파워력 379. 체인 글러브 쓰레기. 워소드 쓰레기. 어벤져 가드. 어, 이거는 팔면 좀 돈 못 해. I can't. 일단 이거 팔려보자. 이 정도면 매찬 효과 톡톡히 맞죠? Can I help you? 이래가지고 매찬이 중요하다니까.
망가트에서는 지금 용병 끼고 있는 바오구 있잖아요. 네, 용병 끼고 있는 바오구에다가도 지금 소켓 두 개 뚫려 있는데 저기다가도 그냥 다 토파즈 박아버리고 최대한 극으로 효과를 맞춰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얻고 싶기는 한데. I am overburdened. 토파즈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토파즈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Good evening. 구멍 뚫을 때 써야 되는데. 티글레이드 아머 이거는 그냥 팔아버려야겠죠? 한인의 보호 티글레이드 아머. 뭐 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이거 대신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244고 이거는 379인데 이거는 소켓이 두 개 뚫려 있어요. 티글레이드 아머.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만 계속했더니 힘들다. 전체 템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용병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오늘 한인의 보호 티글레이드 아머에다가 네, 슈페리어 베서넷에다가 토파즈 두 개 막았죠? 네. 아 일어난 김에 발찌 좀 보여달라고요? 발찌 없습니다. 통찰력 에테 파르티잔 뭐에다가 네, 요거 더블 보호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저항력 때문에 낀 거. 그리고 사이곤. 그리고 고블린 2. 그리고 평화. 페전트 크라운 워헤드. 요거는 이제 매찬 때문에 다들 끼고 있는 거죠. 매찬 때문에. 매찬들 때문에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끼워주고 싶은데 요거는 저항이 안 붙어있죠? 저항이 안 붙어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해요. 헬에서 쓰기에 너무 위험합니다. 저항이 붙어있으면 좋은데. 여기도 잡을까? 오! 오, 나왔어! 오, 유닉이 나왔어! 오, 와,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여기나 한번 돌아볼까? 했는데 나왔어요. 오 드디어 뭔가 떴다. 이거 그건가? 프로스트번 건틀릿인가? 프로스트번 건틀릿인 것 같죠 이거? 네. 네. 프로스트번이요? 프로스트번이 옵션이 뭐였더라?
화면으로 유니크 색깔인지 레어 색깔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자, 프로스트번 건틀릿이죠. 아, 근데 이거 쓰레기네. 나도 이런 게 나오냐.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어제가 아니고 오늘 노가다 하다가 매피장도 하나 먹었어요. 네. 방송 직전까지 계속 돌았다고 했잖아요. 매피장도 하나 얻었습니다. 매피장. 네. 매피장도 하나 얻었는데 그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창고에다 옮겨놨습니다. Evening. 이 적어 보니까 기억났네. 매피장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놨죠. 이것저것 많이 얻어놨네요. 네. 하지만 아직 해를 깰 정도는 아니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걸 바꿔야 돼요. 지금 이거 바꾸는 게, 이거랑 이거 바꾸는 게 제일 급해요. 이거, 요 두 개 바꾸는 게 제일 급합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견딜만해. 근데 이거, 예, 방어구랑, 갑바랑 요거 무기, 이 두 개를 바꿔야 돼. 두 개 바꿔야 돼. 이 두 개만 바꾸면 할만할 것 같아요. 진짜. 예. 정말. 이 모서리 이제 갖다 버려야겠죠? 모서리가 좋은 게 라이프흡수에다가 모든 능력치도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다 상점에서 파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하락하죠.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슈페리어 스파이더. 그리고 룸보어는 필요 없. 룸보 이거 필요 없겠죠? 네, 갖다 버립시다. 좋겠다. 룸보에다가 박을까, 저 뚫어볼까 생각했었는데, 룸보 한번 뚫어볼까 생각했었는데, 좋아, 쓸 수 있는지 뚫어볼까 생각했었는데, 필요 없겠네요. I can't carry anymore. 그러니까 일단 들고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됐어. 와, 그래, 레벨 74까지 올렸네요. 나 지금 레더 몇인지 한번 볼게요. 몇인지. 확장판 하드코어 레더 지금 어디냐. 와, 와무좀 19위. 여러분들, 저 전체 랭킹 19위에요. 19위. 장난 아니죠. 19위에 지금, 네, 제가 올라와 있죠. 일단 목표는 10이다. 목표는 10위까지 가는 거다. 목표는 10위까지 갈 거예요. 10위까지. 이거 레더 시작한 지 이제 2주, 딱 2주인가 밖에 안 됐어요. 네, 19위입니다. 레더 19위. 레더 19위니까 10위까지 일단 탈환합시다. 그냥 레벨 높으면 되는 거예요. 레벨 높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컨커런데 근데 78렙이야? 노가다 오지겠나 보네. 대기열 때문에 죄다 싱글에서 봇밖에 없음. 저번 시즌부터 그렇군요. 이거 일단은, 네, 서버를 변경해볼까? 아, 이거 아시아? 아시아밖에 없는데?
웨스트 이스트 유럽. 웨스트 서버에서 하는 게 좋아요? 웨스트 서버는 대기열 없나? 볼까? 아, 계정 새로 만들어야 돼? 왜 안 만들었지? 와, 여긴 바로 되네? 웨스트 서버 바로 되는데요? 어, 웨스트 서버에서 할 걸 그랬나? 아, 미국 간 게 아니고, 네, 아마존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웨스트 서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와, 뭐야, 이거. 바로 되는데? 여기 완전 깔끔한데요? 여기 렉 안 걸리나? 밖에 나가서 한번 싸워볼게요. Beware foul demons and beasts. 어, 내가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왜 웨스트 서버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왜 아시아만 왜 서버가 왜 저래요? 차별하는 거야 이거? 이거 내 동양인데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 설마? 디아블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왜 아시아만 이렇게 서버가 어 개판이야? 웨스트는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이거 네 아니 웨스트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돌아가는데 야 이거 웨스트에서 할 걸 그랬다. 와 실수했네. 웨스트 완전 깔끔한데요? 아 근데 이미 아마존 거기까지 키워놨는데 언제 또 여기서 또 해요? 네 그죠? 와 진짜 잘 돌아간다 여기. 방 만드는 거 보이세요? 잠깐만. 이거 많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많습니다. 잠깐 레더 한번 볼까? 확장판. 제가 아까 74렙이었죠? 여기도 비슷하네. 네, 여기도 74레벨 19이네요. 아까 저도 19이었죠? 네. 아시안 중국 애들이 돈 된다고 계속 돌린다고요? 여기도 이용자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용하는 애들 자체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보니까 지금 일단 여기까지 와있어. 뭐냐. 제가 레벨이 74였는데 딱 여기까지 어 19였는데 여기도 딱 네, 19이네. 74가 19. 아 이거 나 다음부터 할 때는 웨스트 서버에서 해야겠다. 웨스트 서버에서 하니까 네 되게 깔끔하게 잘 되네요. 웨스트 서버에서 해야겠다. 여기가 좋네. 근데 왜 여기서는 왜 사람들이 안 해요? 아시아 서버가 그렇게 밀리면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네 왜 사람들 여기서 안 해요?
안 하고 왜 아시아 서버에서만 하죠? 아시아가 그럼 웨스트보다 한 이용자 수가 한 몇 배 많다는 얘긴데. 아니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끄기 전에 여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아시아 말고 미국으로 들어가 봤는데 와 이거 되게 깔끔하게 잘 되네. 아시아가 헬이었구만? 아 원래 한적한 시골섭보다 북적북적대는 도시섭의 진리라고요? 그렇긴 하죠. 네. 아 웨스트래요? 아무 서버 선택하면 분산돼서 자국민 만나기 힘드니까 원래 서버로 모이는 거라고요? 아 아시아만 이러는 거예요? 유럽이나 아니면은 저기 네 이스트 서버도 똑같나요? 똑같이 잘 돌아가나? 아시아만 이런 거죠 지금? 유럽도 대기열 없어요? 근데 저 19입니다 19. 웨스트 불타는 월요일 스타트 하냐고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이 정도 키워놨는데 또 처음부터 하라고요? 아 못할 것 같은데. 진짜 네 진짜 3일 전부터 계속 진짜 자고 일어나서 디아만 계속하고 디아 이제 노가다 미친듯이 하다가 또 방송 시작 시간 되면 또 방송 켜가지고 또 디아하고 끄면 또 잠잤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디아만 계속하고 또 예, 이 짓을 했는데 예, 웨스트로 옮기라고요? 월요일날 당연히 네 이거 노가다 해야죠. 네. 시청자 8인방 어떠냐고요? 시청자 8인방으로 남해까지는 일단 깼었어요. 네. 시청자 8인방으로 남해까지 깼어요. 만약에 근데 그거야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일단 이걸로 계속 해야 돼. 네,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어. 이미 여기까지 와버려가지고 지금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웨스턴 서버는 만약에 얘가 죽어가지고 뭐 다시 해야 된다. 네, 이러면 이제 웨스트에서 할 텐데. 지금은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놨는데 이거 또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못할 것 같아. 헬도 8인방이면 쉽냐고요? 당연히 쉽죠. 두 명만 돼도 쉬워요. 네.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계획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오늘 3일차잖아요, 3일차. 오늘 3일차잖아요. 그저께 노말 깨고, 어제 남해 깨고, 오늘 이제 헬 액트1 깨려고 했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안 되죠. 네. 템 세팅이 아예 안 돼 있다 보니까 블랙마시까지밖에 못 갔어요. 네. 블랙마시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제 내일 쉬잖아요, 저. 내일 쉬는 날에 이제 오지게 노가다 좀 하고 템 좀 맞춰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방송 켜가지고 헬 액트 3까지는 갑시다.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면은. 헬 액트3까지 가고 헬 액트2? 액트2까지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액트4까지 가고 수요일날 엔딩까지 보고 그런 다음에 목요일날 삼국지 시작하고 삼국지 그 뭐냐 장수 모집하면서 최종 점검으로 잠깐 해보고 목요일날 이제 삼국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삼국지 금, 토, 일 하면은 딱 다음주까지 일정이 딱 되는거죠. 네.
아마존 아니요. 금방 키우는데 아마존이 네. 아마존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누우면은 다른 게임 하면 되죠. 누우면은 바로 네. 다른 게임 하면 되죠. 할 게임들 많아요. 할 게임들 많아 가지고 다른 게임 하면 되죠.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 종료할게요. 성검전설 당연히 닦겠죠. 히든보스까지 다 잡았어요. 네. 성검전설 올 컨텐츠 다 했습니다. 진짜로 거의 네. 만약에 풀스로 했으면 거의 플래티넘은 아니더라도 네. 한 골드 정도는 됐을 거예요. 히든보스까지 다 잡았죠? 엔딩 보고 히든보스까지 잡았어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롱맨 했는데.